흔들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 습도 61%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아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yeah. 라디오를 켜봐. Oh.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Oh. 모두가 즐길 수 있고 oh. 함께하는 시간. Oh.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쭤볼 말도 많고 또 아마 두 분께서도 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지금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 중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네. 지금 그 처리해야 될 안건들 지난 금요일에 처리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파행 중에 국회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대답 기다리겠다면서 민주당 최후 통첩을 던졌다고 하는데 김성환 의원님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입장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이제 네.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법안 모두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가급적 싸우지 말고 합의해라. 네. 대신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5분의 3 동의를 받으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태울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소수 정당에게는 네.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 준 건데 그 전체 법안에다 다 소위 필리버스터를 건 거는 일종의 국회 선진화법을 자기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후진화돼 버린 거기도 하고요. 당일날 법안 199개는 여야가 네. 소위 비쟁점 법안을 다 올린 거거든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자동 상정이 된 거고 상식적으로 보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필리버스터를 붙이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모든 것에다가 특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제안하고 자기 당 당론 1호라고 했던 무슨 청년기본법이나 포항지진특별법이나 이런 것에다 다 필리버스터를 건 것은 네. 국회를 부정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를 부정한 것이기도 해서 저희 당으로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네. 안타까운 것인데 예. 오늘까지 기다릴 테니 제발 빨리 그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큼은 네. 특히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안건 처리를 우선하자. 그리고 필요한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얼마든지 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또 토론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비쟁점 법안이고 자유한국당의 안건에도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 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필리버스터를 끄집어낸 이유는 즉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보임에서 통과시킨 국회 통과시킨 그 패스트트랙 관한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또 공수처법 불법으로 취해서 불법으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패스트로 태워진 이 법을 저지할 수 있는 소수 제1야당이지만 수적으로 소수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호소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국회 합법적인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지금 가짜 뉴스가 몇 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죠. 예. 민식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난 9월에 이제 김민식 군 이제 뭐 좀 안타깝게 스쿨 초원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과 관련되어 있는 법이어서 스쿨 초원에 CC 감시 TV를 좀 더 많이 달자는 도로교통법을 수정하는 법안하고 또 스쿨 초원에서 적정속도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이 두 가지 법을 예. 통과시키는데 뭐 논란이 없죠. 통과시키는데 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 때문에 안 됐다. 이건 가짜 뉴스예요. 이 법은 그날 29일 1시 48분에 법안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예. 우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은 1시 40분이에요. 그 필리버스터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날 민식이법이 왜 안 됐느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어서 개회를 안 해서 통과 안 된 거예요. 또 예. 민주당이 본회의 안 들어서 통과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 속에 그 가짜 뉴스 프레임에 우리 당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오후 5시쯤에 이 다섯 개 몇 가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머지는 들어와서 네. 민정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그러면 민정법을 하자면 들어오면 되는데 본회의 하면 되는데 우리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지금 민정법안이 통과 안 되는데 한국당이 이 저 민정법안을 막고 있다 이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덤탱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정말 우리 역사적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국회 시대적 정신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제1당 제1야당을 무시한 선거법 합의는 반드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또 공수처법 지금 공수처법 없어도 우리 이전에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들 고위관리들 다 지금 검찰 수사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수 잘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법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져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그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았다는 건 객관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합의된 법률이 당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그게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아마 그것도 필리버스터 신청이 아마 됐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사회적 공감을 가지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네. 이거부터 처리하자.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저는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주요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조건 없이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동의합니다. 지금 쟁점이 없는 법안 그러니까 199개 중에 196개는 다 여야 합의로 처리했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보면 그 법안 하나하나가 다 민식이법입니다. 하나하나가 상징적으로 보면요. 포항특별법 포항 주민들이 2년간 지진나고 지금 2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법은 안 중요합니까? 청년기본법이요. 지금 청년들이 아이도 못 낳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 법은 안 중요합니까?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법은 안 중요합니까? 왜 그 법은 막고 있으면서 민식이법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만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 도단이고 자기 당 착이다. 그러니까 우선 민생경제법안은 모두가 다 민식이법안만큼 소중하니까 우선 그것만큼 먼저 처리하고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윤천 3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건 얼마든지 필리버스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안 하냐? 이제 감성적 접근으로 국민에게 자꾸 우리 당을 압박하는데요.
지금 뭐 모든 법이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는 정말 그 어린이의 죽음, 참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예방적 차원에서 형량을 늘리는 특정문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은 민식이법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막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다. 이런 프레임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오후에 29일 오후 5시에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한 5개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네. 할 테니까 돌아라 본회의. 본회의 들어오면은 다 통과를 시키겠다. 우리 합의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데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본회의 덜컥 들어가면은 이 뭐 몇 개든 본회의가 들어가면 또 그 뭐 자세하게 청취자한테 말씀 못 드린 본회의 들어가면은 선거법하고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제가 입법한 게 많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는 아예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를 해야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본회의 여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국회의장도 이제 법이 국회법이 있으니까 가반수가 되면 개의를 하겠다 그러는데 가반수가 안 되어도 개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의하고 표결을 못 하는 거지. 국회의장도 진짜 중립적 의미를 버리고 완전히 지금 그 민주당 편에 서서 국회를 안 열어줘요. 지금 오후에도 그 국회, 지금 당장에도 국회를 열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갖고 있는 또 소수 정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자꾸 포기하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의 정신에 맞게 필리버스터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우리 민생 경제와 관련된 이미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법사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다 신청해 놓은 것만큼은 철회하시라 이런 취지인데 예. 합의한 것까지를 의원님, 다 의원님 그 그렇게 법을 하면 만들 때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입니다. 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자구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입법 정신에 따라 만들 때 이 선거법 같은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 세우라는 그런 정신이 안 들어있어요. 또 긴급 안건 처리에 관한 법 이런 부분도 그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다 법을 만든 정신을 다 위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헌법이든 작은 법이든 개별 조례든 간에 그 만드는 정신에 충실하게 운용되는데 네.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 정신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파행을 끌고 왔어요. 지금도 이 국회가 이렇게 파탄 나 있으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염치 없잖아요. 국회가. 국회가 파탄 나 있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민주당이 뭐 이 적군하고 싸워도 최후 통첩한다. 전쟁하듯이 최후 통첩 보내고 이래가 안 되고요. 좀 더 자세를 낮춰서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좀 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전 김성태 원내대표도 얘기합니다만 왜 스스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드린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벼랑 끝으로 스스로 내모냐.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해서 최대한 절충해야지라고 하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테러를 막고 모든 것을 다 필리버스터로 막아버리는지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더 유연하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하시면 지금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예. 선거법 공수처법 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통 크게 네. 약속하면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각기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이 이른바 뭐 임시국회를 좀 쪼개서 뭐 살라미 임시국회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민생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지금 언론 쪽에서 좀 뭐 예상하거나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이 선거법, 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네 개죠. 그리고 유치원 3법 하면 세 개니까 모두 일곱 개가 현재까지는 주요 쟁점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한번 회기 중에 소위 무제한 토론이 끝까지 간다고 전제하면 회기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안건이 하나밖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면 길수록 한 달에 한 건을 처리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1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회의가 열리더라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야당에서 필리베스터 신청을 하면 그때는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를 이제 소집하는 데 3일이 걸리고요. 그 3일 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그 전에 필리버스터 토론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 없이 표결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살라미가 이탈리아 소세지 이름 아닙니까? 매우 예, 예. 짜다고 해서 잘게 썰어 먹는 뭐 그런 소세지 이름인데 국회가 무슨 살라미는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짧은 임시회를 통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나름대로 할 건 하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의 주요한 사안인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법 등을 이번 12월이 가기 전까지는 아마 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4 플러스 1 공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삼사당과 공조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대책이라든가. 뭐 고륙지책이라고 하는데 그 고륙의 담당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국회가 담당해야 되고 또 국민에게 고륙을 줘야 되죠. 고통을 줘야 되고 역사의 고통을 줘야 되는데 4 플러스 1 플러스 1이 더 들어가요. 야사당과 민주당이 또 야합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또 결탁을 해야 된다. 야합을 해야 살라미 임시국회가 이제 운영되어서 민주당이 흑심대로 민주당 흑심대로 이제 민심을 저 그 공수처법과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의도대로 또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오늘 김성환 총장 김성환 의원께서 12월 말까지 뭐 하겠다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당리 당략 차원이 아니라 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구성 원리라든지 헌법적까지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공수처법은 막아야 되겠다. 옥상옥 수사기관 대통령이 다시 칼 한 자루 씌워주고 지금 백은우 게이트 또 유재수 게이트를 수사를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네. 이 공수처법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회 운영 전략을 갖고 있는데 뭐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이 민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국회를 아주 일 못하는 무능국회로 갈 거고 많은 국회 환경을 바꿀 거기 때문에 신중히 가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 내부 목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부의 어떤 목소리들이 내부의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민주당의 어떤 흑심을 잠재우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어제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안이었습니까 국회? 그렇습니다. 이제 그제까지였고 이제 예. 어제 이제 회부되는 시점이죠. 자동 부의가 된 예.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 예산안 처리도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중간에 뭐 소소위에 김재원 위원장이 참여를 하니 안 하니 문제 때문에 감액 관련한 것도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네. 중단된 상황인데 예, 증액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정기국회 이내에 예. 상정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야 간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안을 합의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근데 지금 예.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조금 전에 예. 예결위 위원장 청장에서 김재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들었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 예, 예결위원장한테 조금 들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예결위원 소소위 위원들이 민주당 측에서 네. 필리버스터 처리 안 하면은 예산 심의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부안이 부의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안이 부의되어 있는데 네. 수정안이 국회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이제 예산안인데 네. 우리 당을 빼고 다른 네 개 야당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하고 만들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이 예산안마저 이 정부 국회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 기능마저 이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아유 잘 되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려 했더니 잘 되었다. 이런 마음 먹고 예산안 심의를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가운데 하는 것은 예산 심의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협박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당장 지금이라도 감액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감액 심의하고 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필리버스터하고 또 법안 처리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관심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 그 원하는 법안을 공수처 법안하고 선거법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사야당하고만 이렇게 의논하겠다. 사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 이건요. 권력은 짧습니다. 역사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 뭐 우리 백승주 의원님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12월 1일자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사실상 소위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넘어갔고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결위가 충실하게 활동을 하는 기간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까지 열심히 이 예산안을 합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재원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예산안만큼은 흥정하지 말고 12월 2일까지 처리하고 네. 안 되면 자동상정해라 정부 원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빼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야당으로서 더군다나 위원장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떤 관행에도. 의원이, 예. 어떤 관행에도. 지난해 저지난 의원님 잠시만요. 이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지금 각기 다른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 게시판도 지금 각기 지금 입장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의견 소개해 드리고 제가 뉴스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7님께서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는 법이 아니라 소수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법입니다. 헌데 지금의 필리버스터는 의식 있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전학 가야겠어 님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양보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국회가 이런데 선거법 개정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헬라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오늘 오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빈소에 조문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경찰로부터 압수한 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북한이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국에 새로운 비핵화 협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 등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조건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 문제라며 정부 지자체가 특별 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 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밤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내일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1에서 5cm,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내일 새벽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대구 광주 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지만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엇비슷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의 눈은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석임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정체는 수도권 구간이고요. 서울 쪽은 하정휴게소 부근에서 3km 정체고 목포 쪽은 비봉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동탄 부근에서 사고가 나 일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인데요. 점초남창 부근 승용차 화재 사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어서 1대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궂은 날씨라 교통량 자체는 많은 편이 아닌데요. 오늘도 잠실철교는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남단에서 북단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옆에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를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화투 듣고 계시는데요. 백승준님 하실 예, 말씀 있으세요? 예산 문제에서 예산이 사실 12월 2일 날 이제 정부안이 부의되면은 예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 법적으로 조금 그 이전하고 좀 달라지죠. 달라져서 예. 옛년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당 야당 지도부에가 많이 예산 마이크 쪽으로 좀. 지도부들이 원내대표들의 중심으로 지도부들이 예산 편성 심의에 많이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예. 마음대로 편한 사람을 만나서 예산을 심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야가 그 정부안이 부의되더라도 계속해서 같이 의논해야 될 사안인데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발표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올 예결위원장 발표를 보면은 그 말 잘 듣는 야당하고는 이 예산을 의논하고 한국당은 배제하겠다 이런 것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이고 예산 편성과 심의를 가지고 이걸 저 소수 제1야당을 네. 협박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발상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후진적으로 바꾸시는 정당이 어딘데 예산안은 저기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는 로맨스고 저희가 하는 거는 불륜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도 민생경제 법안에 무리하게 걸은 패스트트랙을 빨리 철회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쟁점이 있는 건 토론하시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쟁점 없는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하고 그래야 예산안도 협의하고 하는 거지 자기 좋은 건 하고 자기 싫은 건 안 하겠다고 어거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예, 김성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닙니까? 예.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몰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더불어 자유한국당이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그리고 예산안 처리 모두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합의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중 한 명이 극단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나왔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언급됐고 뭐 가족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정황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고인의 그 명복을 빕니다. 모범적이고 아주 유능한 감찰관이었다고 하는데 그 공직생활 순탄하게 못하게 한 우리 정치 환경이 한 사람을 살인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왜 그런 모진기를 선택했는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진행 중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마라.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검찰이 어제 확보했죠. 그 휴대폰 속에 문자 메신이라든지 대화, 통화 기록들이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또 메시지를 남겼고 윤석열 총장이 어제 빈소를 다녀가셨더라고요. 예. 빈소를 다녀가는 모습이 또 메시지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였다는 의지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난리죠.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의 별건 수사 압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또 이분이 고래고기 때문에 생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을 해결하러 내려 울산에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 검경 수사 끊임 문제고 정상적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는데 조사하러 오면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가면 조사받으면 끝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모진기를 자살을 선택 죽음을 이르게 된 것은 아직 그 뭐 자살 이분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내용으로 봐서도 이 선거 개입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뇌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지금 제기된 의혹이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봐서는 결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었고 참고인을 가서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우려됐기 때문에 예. 그 파장 우려의 그 긴장감 어떤 무게 압박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죽음이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네. 이 검찰관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감찰관이 조사를 받기 전에 자기 동료에게 내가 울산에 그 고래고기 건 때문에 갔다 왔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사실 잊혀져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2016년에 있었던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2016년에 왜 고래는 불법 포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잡으면 안 되죠. 네,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2016년에 이제 불법으로 포경한 그 고래고기를 밀매업자들이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대략 27톤 40억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DNA 분석을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뭐랄까 사건이 있는지 한 달도 되기 전에 그중에 30억 원어치가 그 불법 포경한 그 업자들한테 되돌려줬단 말이죠. 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했고 그 변호사에게 대략 2억 원 정도의 수임료가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그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와 그리고 현직 검사가 네. 매우 부당하게 결정을 지어서 그것을 불법으로 환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해양단체가 고발을 했고 네. 그 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거나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간에 검찰과 경찰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등장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번에 이제 고인이 된 분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올라온 건이죠. 그 연장선에서 소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이권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이 무렵에는 이미 이제 울산 지역의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이 크다 보니까 경찰이 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검찰은 일종의 다른 결정들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사건의 본질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엉뚱하게 일종의 뭐 하명 수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청와대에 이제 첩보가 올라온 것이 이첩돼서 내려간 거고 이번에 고인이 된 분은 실제로 그 일하고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만큼 일종의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그러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공수처가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청와대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몰랐었는데 그 백원우 비서관 밑에 6명의 감찰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죠? 2명이요. 예, 6명인데 2명을 따로 떼서 임무를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살피는데 특히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6명 인원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고래고기까지 관여할 정도로 고래고기와 관련돼서 고래까지 감찰할 정도로 그래 한가한 조직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감찰관이 고래고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 포경 또 여러 가지 불법 판매까지 간섭할 정도 그래 한가 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오해가 아니고 지금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 울산 우리 김기현 한국당 후보자가 후보자 확정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나중에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양산, 창원 전부 압수수색에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광범위한 지방선거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수사가 이제 진행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수사가 증거를 가지고 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건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통성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수 있는 이 사건에 한점 의혹 없이 정부가 협조하고 청와대가 협조하고 민주당도 협조해서 네.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부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받고 특검 받고 해서 이 오해하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의혹은요. 깨끗하게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 3일로부터 더한 부정선거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고래 때문에 내려갔으면 그 사실관계 쭉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노력에 정부 협조하면 됩니다. 예, 그 고래고기 예. 환부 사건 혹시 그 PD 수첩 같은 거 보셨습니까? 그걸 언론을 통해서 고래고기에 대한 얘기 그것이 또 단순히 고래고기가 예,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갈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단순히 고래고기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촉발된 소위 검찰과 그 검찰 출신 변호사 소위 변호사의 전관 예우 그리고 지금 검찰 권력이 왜 일종의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 드러나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민정에서 내려가서 이 현장 동향을 살펴본 거고요. 저는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그 전 과정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조금 들으면 조금만요. 의원님 말씀 듣고 있으면은 민주당 입장을 보면은 조국 장관 임명되고 정경심 교수님 수사할 때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스탠스인지
예, 작성들 반복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그 백승주 의원께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문제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환 의원께서는 검찰 수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것이 좀 불거지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국정용사 특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예, 공수처로 이것이 좀 이렇게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 좀 계속해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부터 뜨거운 정치와 두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라디오 유일의 점심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연예 문화 이슈를 더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재근의 문화살롱,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을 방송가에서 퇴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네. 발의를 했는데 마약, 성폭력,